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가르치는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여기에 나온 이 챕터 6강 중에서 기초심화 복습 내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수는요,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더 저지, 이게 주어고, 파운드가 이렇게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감옥적어 이시 나왔습니다. 어떨 때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대절이 나왔을 때 이때 나오는 우리는 이제 감옥적어라고 하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사는 발견했습니다. 이때 해석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뭐가 불가능하다고 요것이 근데 나오는 이시 감옥적어죠.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해석 다시요. 그 판사는 발견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선출했던 것이 승자를 그들 사이에서. 자, 2번하고 그 다음에 2-1이 있잖아요. 근데 2-1로 바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쿠가 나오면 여러분 100%요. 뭇뭇이 걸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게 과거니까 걸리게 했다 이런 뜻이죠. 이때 나오는 것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걸리게 했다, 많은 시간이.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선 왜 해석을 하냐?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있기 때문이죠.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는 해석을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걸리게 했다, 많은 년이. 시작하는 것은 보하는 것을 자연을. 근데 이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을 있잖아요. 그럼 의미상의 주어단 말이에요. 이게 늙은이가로 해석해.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은. 그러면 명사 뒤에 지금 뭐가 나왔어? 이렇게 전명구가 나왔어. 우리 전명구의 기본 해석 어떻게 합니까? 어디 어디에? 명사 뒤에 나오는 전명구가 나오면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걸리게 했다, 많은 년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시작하는 것은 보호하는 것을 자연을. 자, 3번으로 옵니다. Best scenario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요. 그 다음에 여기 take A to B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이죠. 이렇게 take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to 명사. 이때 나오는 명사는 장소 명사가 나오겠죠. 그랬다면 이때 나온 이때 take는 여러분 데려가다 이런 뜻이야. 데려가다. 목적어를 to 이하로 데려가다. 자, best scenario는요. 수의사는 데려갔습니다. 개를 어디로요? 패스트 와요. 애완견 가게. 콤마 ing가 있잖아. 콤마 ing. 이때 콤마 ing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콤마 ing. 뭐뭐 하면서. 말하면서 나를 따라오세요. 자, this. 그 다음에 뭐지가 동사죠.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비동사 뒤에 how가 나왔어. 비동사 뒤에 how가 나오면 여러분 방법이다. 주어가 동사한 방법이다라고 해석하죠. 비동사 뒤에 where가 나왔어. 그러면 주어가 동사한 곳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방법이다. 우리가 수집했던 돈을 in ing 뭐뭐 할 때죠. 살때 차량들을. 자, in ing 하고 나 우리가 비교할 때 by ing가 있죠. 삼총사인 on ing 이렇게. 그죠? by ing 뭐뭐 함으로써 on ing 뭐뭐 하자마자 in ing 뭐뭐 할 때. 우리는 지금 기초 완성이죠. 기초 심화에서 배웠던 것을 복습하고 있습니다. 5번 갑니다. 이게 주어 비동사 뒤에 대시 나왔죠. 해석 어때요, 여러분? 비동사 뒤에 된 나오면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하여 on ing 또 나왔죠. 이게 뭐뭐 하자마자 그녀를 보자. 6번 갑니다. ed로 시작하고 뭐가 나왔어? 콤마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의 형태입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요? 뭐뭐 돼서라고 해석합니다. 뭐뭐 돼서. 감동 돼서 그녀의 흥미에 의해 나는 투자했습니다. 많은 돈을 그녀에게. 자, 6-1이 있었네요. 6-1하고 6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네, 주어죠. 그 다음에 동사죠. 자, come to 명사는 뭔마 하게 되다라는 뜻으로서 여러분 아주 잘 나옵니다. 똑같은 게 여러분 grow to 부정사예요. 이렇게 grow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와도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도 뭐뭐 하게 되다라고 똑같이 해석을 한다라는 거. 하나만 더 이렇게 get to 부정사가 나와도 마찬가지로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삼총사. come to 부정사, grow to 부정사, get to 부정사 전부 다 뭐뭐 하게 되다. come 오면 맨날 오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방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I came to. 나는요, realize.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뭘 됐죠, 리아를. 그러면 됐다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이렇게 주어. 근데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삽입구가 이렇게 낀 형태입니다. 이게 그대로 왔잖아요. 이렇게. 자,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동받아서 그녀의 흥미에 의해서 내가 투자했다라는 걸 많은 돈을 그녀 에게.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쨌든 이 문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자, 44페이지입니다. 1번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분사구문의 형태죠. 기본적인 해석.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아래를 봐서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이상한 선을요. 명사 대 접는구 어디 있는 땅 위에 있는. 자, 1-1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came to, come to 부정사 뭐뭐 하게 하다죠. 여러분 모를까봐 이렇게 적어놨네요. 엄청나게 친절한 선생인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리아를. 됐다면 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 근데 이렇게 삽입이 되었다. 이렇게. 자, 밑을 봐서 그들이 알아차렸다는 걸. 자, 이 문장은 이렇게 한번 빼고 해석을 해볼까요? 이렇게. 다요. 다시요. 나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알아차렸다라는 걸. 이상한 선을 땅 위에 있는. 자, 문장 전체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밑을 봐서 그들이 발견했다라는 걸, 알아차렸다라는 걸, 이상한 선을 땅 위에 있는. 자, 2번입니다. 이시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투병사. 우리는 뭐라고 그래? it,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투라고 합니다. it, 형, 투. 이때 나오는 it은 여러분 가주어 it으로서 해석하지 않죠? 중요하다. 이때 투병사는 뭔가 하는 것은? 발견하는 것은? 그 다음에 what이 나왔네요. what 설명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What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것하고 무엇 이렇게. 그러면 어떨 때 것으로 어떨 때 무엇 여러분이 해석을 해갖고 말이 되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동사가 이렇게 ask 그 다음에 no 또는 그 문장에 question mark가 있을 때이세 가지 경우가 있으면 주로 무엇 그리고 이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고요. 근데 해석을 했더만 둘다 된다 그러면 말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중요하다. 발견하는 것은 이때는 여러분 것으로도 좋을 것 같고 무엇으로도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네하고 너의 파트너가 즐길 수 있는지 한번 더 해볼까요? 중요하다 알아내는 것은 무엇을 니하고 너의 파트너가 즐길 수 있는지. 자, 3하고 3-2인데 3-1로 바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rious problem이 주어고 이게 동사야. 근데 be 대시 나왔네. 그럼 우리가 be 됐다면 항시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be 됐다면 항시 뭐가 나와야 돼?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근데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부사절이 끼였어. 부사절. 부사절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접속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온 걸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해석을 할때 이건 나중에 해석을 해도 돼요.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시 생략됐어요. 또.
그 다음에 이게 주어죠. 그 다음에 the sea가 주어고 will break가 동사야. 자, 금방 이 가로쳤던 이 문장을 빼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이다. 바다가 부술 것이라고 바위들을. 비록 그들이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evidence, 증거를. 이 자가 두 개네요. 이를 하나 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다시 해석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적절이하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증거를 그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이다. 바다가 부술 거라고 바위들을. 자, 4번 갑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동사가 KTF M창가 동사잖아요. KTF M창가 동사는 뒤에 뭐요? 가한 목적어 is을 취하고 뒤에 뭐가 온다 이렇게? 형용사본.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온다? 대절. 대절이 와도 되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와도 되고 그 다음에 ing가 와도 되고 이때 우리는 이 가목적어 세 개로 이렇게 올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 KTF M창가 동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eep, think, find, make 이런 뜻이죠. 자, 이때 나오는 is는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이때 나오는 is는 해석을 안 하죠. 그래서 해석해 봅니다. 나는 찾았습니다. 그것이 놀랍다라고. 그럼 그것이 뭐냐? 해석 안 한다고 그랬잖아. 요것이 작은 식물들이 could do 할수 있다라는 것이 많은 것을.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나는 발견했습니다. 놀랍다라는 것이 또는 놀랍다고 작은 식물이 할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을. 자, 5번입니다. 자, 5번하고 5-1이 있는데 여러분 5-1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말할지도 모른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우리에게 대절이야를 됐다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앞에 to 부정사 콤마로 뭐가 끼었어? 삽입이 됐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원마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죠. 자, 그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하여 꿈을 우리가 must learn 배워야만 한다라고. 어떻게? 자, 음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해석은 미래로죠. 미래.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것들을 미래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해석 한번더 해보도록 합니다. 그는 말할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하여 꿈을 우리가 배워야만 한다라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꿈을. 자, 6번으로 갑니다. 6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어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원마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죠. 돕기 위하여 혈액순환들을 그들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열 치료를. 콤마 ing가 나왔네. 콤마 ing. 여러분, 콤마 ing 해석 어떻게 해?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1번 해석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했는데 말이 이상하다 그러면 and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 에이. 자, 사용하면서 노란 흙을 또는이 따뜻한 돌들을. 자, 이상하다 그러면 그리고 사용했습니다. 노란 흙을 또는 따뜻한 돌들을. 자, 45페이지입니다. 자, 2라고 1-1인데 1-1로 바로 봅니다. 자, 비동사들 이렇게 대시 나왔죠? 됐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 콤마 주어 동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다? 삽입구가 되겠다. 삽입구. 해석합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부자들이 지지해야만 한다. 자, support, 지지하다, 돕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도와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그 가난한 사람을. 덧플러스 형사는 원만한 사람들이죠. 한번더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거 동격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부자들이 이렇게 연결되죠. 도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자, 마찬가지로 2하고 2 있는 2하고 2-1이 있는데요. 바로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2-1로 바로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비동사 뒤에 뭐가 남았네? 대절이 남았네? 근데 됐다 하면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콤마 조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삽입구가 없네요. 이 문장은 이렇게. 자, 10대 소년들의 어프로스트의 의죠. 소년들의 문제는 그들이 증명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뭘 됐다면 조동사. 그들이 성인이라는 것을 by ing 뭐뭐함으로써 통과함으로써 용감함의 시험을 어부는 으로 해석을 합니다. 용감함의 시험을. 자, 3번입니다. 우리 3번에 나오는 마찬가지로 이 동사가 뭐예요? KTF M장과 동사고 가목적어 it 그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그 다음에 대절 됐다음에 주어 동사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도 KTF M장과 동사 think의 과거 thought이죠. 그 다음에 가목적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형용사.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나왔다? 이렇게 투명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은 늙은이가로 해석합니다. 의미상의 주어죠. 이렇게 늙은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3번과 이렇게 4번이 같은 문장의 유형이거든요. 자, 해석 들어갑니다. 그때 프레지던트, 그 대통령 사장, 그 사장은 만들었습니다. 가능하게. 여러분, 이 likely라는 단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likely는 형용사로서 가능한, 그 다음에 부사로서는 아마도예요. 근데 이게 수거로 이렇게 쓰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be likely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 be likely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쉽다 또는 뭐뭐 할것 같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tend to 부정사와 이렇게 같습니다.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이때 나오는 likely는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한 또는 아마로, 여기서는 가능한입니다. 가능한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사장은 만들었습니다. 가능하게 뭘? 그 공장이 충분히 크게. 자, enough to 나왔죠? 충분히 크게. enough to, 뭐뭐 할 정도로, 생산할 정도로 다양한 차들을. 4번 갑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이때 나오는 it 해석하지 않고, 이때 나오는 to 부정사가 집목적어라고 했죠. 해석 다시요. 나는 생각했다. 불가능하다고. 뭐가 나누는 것이 사과를 판으로 손을 가지고. 누가 나눠요? 어린 아이들이. 투 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 늙은이라로 해석을 합니다. 자, 5번 갑시다. 자, 5번하고 5-1이 있죠, 여러분. 바로 갑니다. 5-1은. 자, 어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 해석이 읍니다. 뒤에 복수가 나오면 뭐뭐 중에서 복수가 아니네요. 그럼 주로 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실험의 증거는 대절 이하입니다. 그 아이들이, 관계대명사가 끼었어.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죠. 그 아이들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비동사 뒤에 대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음식을 아이들보다, 어떤 아이들? 운동을 하는 아이들보다. 근데 이때 나오는 이 관계대명사 대설 제가 해석을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의 같은 경우는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걸 빼면 어떤 문장이 돼? 요 문장이 되잖아요. 자, 5-1 해석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합니다. 손글씨를 모두 일단 지워 보고요. 다시 해석을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증거는 그 아이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먹는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음식을 그 아이들보다 운동하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오늘은 45페이지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